여러 가지 경험을 북한 안에서 남들이 모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북한 문제는 조금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 또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거는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통일이 이제 결국은 상대가 있으니까 우리만 통일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랑 상대가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방안이 나와가지고 남북이 동의해야 되거든요. 또 남한도 좋다. 북한도 좋다. 그래야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요게 지금 제 최대의 관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보면 통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이건 통일이 불가능하다. 남북이 동의하는 그런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현재 북한의 그 특수한 그런 체제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수록 남북이 동의해서 통일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우리의 책임 아닌가. 그래야만 평화적으로 전쟁이라든가 어떤 싸움이 아닌 협상에 의해서 통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이제 통일이 남북이 그동안 내세웠던 통일 방안들을 여러 각도에서 이제 분석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자주화와 국제화라는 그런 이론으로 이렇게 틀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화, 국제화. 그러니까 통일 문제가 자주적으로 우리 남북끼리, 우리 민족끼리,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런 말을 잘 쓰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이게 자주화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라는 것은 통일 문제가 우리 민족의 문제지만은 분단 자체가 우리 민족이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이웃나라 강대국들에 의해서 거의 강제로 분할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민족만 갖고는 통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강대국들과 협의해야만 통일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국제화가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 문제는 자주화냐 국제화냐. 그래서 자주화로 하다가 국제화로 하다가 또 이렇게 그 중간적인 정도로 절충하다가 이렇게 쫙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게 자주화 할 때는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처음에는 외국의 이런 영향을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가 그냥 통일하면 되지 뭐 외국이 우리를 뭐 간섭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처음에 통일 방안은 남북이 다 같이 단순했습니다. 그 남한에서는 그냥 북한 그냥 쳐 올라가서 무찔러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북한에서도 6.25 이렇게 했잖아요. 남원으로 쳐내려와서 그냥 굴복시켜버리면 통일된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 연세에 드신 분들은 생각나시겠지만 자유당 집권 초기에는 북진통일이라고 했습니다. 북진통일. 그러니까 6.25라는 것 자체가 그게 통일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자주적으로 또 외국의 힘을 다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가 그냥 힘으로 그냥 남쪽을 무찔러서 통일해보겠다. 이게 이제 6.25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하고 사실 그때 1950년 6월 25일날 일어나가지고 9월 16일날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경까지는 완전히 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서 우리가 완전 북한에게 다 점령당해버렸습니다. 불과 3일만에 서울이 점령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나기 전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냥 당장 북으로 밀고 올라가면 통일할 수 있다. 우리는 북을 밀고 올라가서 통일해야 되겠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UN에서 자꾸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참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기억나십니까? 초기에? 그런데 남한에서 그냥 자신만만해가지고 이 공산당을 무찌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막상 6.25 일어나 보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해버리고
불과 10여일 만에 낙동강까지 완전 나라를 다 공산당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정부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그냥 꽉꽉 찼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동안에 그냥 전쟁 중들을 그냥 착실히 해가지고 엄청난 그냥 군사력을 가지고 막 밀고내고 왔잖아요. 그때 유엔군이 참전 안 했으면 그 당시 우리나라 공산화 되버렸죠. 그리고 또 통일이 되버렸죠. 통일이 됐지만은 김일성 치하가 되버렸죠. 그 당시에. 근데 10월 23일 다시 9월 16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가지고 10월 23일 날 낙동강까지 가고 있잖아요. 미군이 밀고. 그래서 10월 3일 날인가 이승만이 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로소 북한을 해방시켰다. 다시 분단이 없다. 통일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평양 시민들 앞에서. 10월 3일 날 그리고 저 전선은 낙동강까지 올라가가지고 완전 우리가 북한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냥 또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이게 다시 또 중간에서 38선에서 휴전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했던 거 이건 자주적인 통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냥 통일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막 양쪽에서 뜯어 말렸잖아요. 이 유엔 쪽에서도 휴전해라. 그때 이승만 정부 때는 절대 우리 휴전 못한다. 이 기회에 통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밀고 북한에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가야 되겠다 하고 아주 주장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못하게 했어요. 그냥 38선에서 그냥 그대로 해라. 그래서 미국이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 사실은 전선이 38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통일 문제는 우리 입만 갖고 안 되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3자회담이니 4자회담이니 하고 국제적인 회담을 통해서 통일을 해보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화나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는데 국제화를 해보니까 어떤 거 있냐면은 통일이 안 돼요. 그 중국이나 미국은 그냥 말만 되게 좋게 평화 통화하지 그냥 분단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고 말고 말고 그럽니다. 실제로 통일이 되도록 팍 이렇게 틀어주고 해주지는 미국도 안 해주고 중국도 안 해주고 그리고 국제화가 됐는데 우리 힘만 갖고 통일을 못하는데 그러면 외국의 힘이라도 등에 업고 통일을 하면 좋은데 외국의 힘도 통일까지는 안 가고 적당한 선에서 딱 멈춰버려요. 요번에도 보세요. 6.25 때도 만약 미군이 그래 좋다 끝까지 밀고 올라가자 하고 밀고 올라갔으면 통일됐습니다. 6.25 때도 미국의 힘이 있었어요. 원자폭탄도 있고 그냥 밀고 올라가 버리면 안국과 그냥 금방 해서 우리가 아무리 중공군이 있어도 통일할 수 있었는데 38선에서 안 올라가고 딱 멈춰버렸잖아요. 중공군도 끝까지 우리가 남쪽 저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자 했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38선에서 중공군도 그만하자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통일 문제는 국제화, 국제적인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은 국제화만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제가 결론을 내릴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이런 국제 세력은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번에도 보세요, 요번에도. 지금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로 막 어렵고, 막 이제 뭐, 특히 좌경화 문제, 뭐, 공산주의 문제, 간첩, 빨갱이 뭐, 이런 말은 난무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항공모함을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시위를 벌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평양을 폭격할지 모른다는 말이 됐습니다. 근데 슬그머니 물러나고 있잖아요. 폭격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폭격 절대로. 왜 안 하냐. 폭격해가지고 미국이 이익되는 게 없어요. 폭격을 안 해야 하는 것이 더 미국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은 안 돼요. 국제화만 가지고는. 미국이나 중국의 힘만을 빌려갖고는 통일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과 중국을 적당히 조정하면서 우리끼리 결국은 통일해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만 갖고도 안 돼. 미국과 중국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만들면 그게 아마 남북 통일이 가능하게 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혹시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조금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건 제가 그냥 오늘 통일 교육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1000시간을 되게 이제 통일 교육을 합니다. 북한 문제는 한국자들이 나와서 학교하고 그 다음에 또 남북한의 통일정책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국들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북한 중에서 북한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꾸미진 곳에서 여기 이제 암막장치를 지금 주문해놨는데 아직 오질 않았어요. 오기로 했는데 그 암막장치가 안 돼서 영화를 지금 첫 시간 보고 일단 혹시 늦게 끝나면 이따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면 영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화는 뭘 보여드리냐면 영화 길이라는 영화, 길. 유해사님 아십니까? 네. 그거 언제 나왔고? 신상호 선생님이 만드는 분. 아, 예. 그래서 이제 또, 북한 영화는 아무나 상영을 못하고 통일부에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 통일부에서 제가 허가를 맡아가지고, 가지고 온 영화가 한 10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니까, 그래도 좀 재밌더라고요, 길이. 그래서 감동적이고요. 울컥울컥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아주 예쁜 그런 북한 배우들도 막 나오고 해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데 너무 화나니까 지금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뒤 시간으로 늘어놓고요. 이제 통일교육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지리 다섯 번째 시간, 풍수지리 오늘까지 해서 다섯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김태일 박사님하고 강사님은 김태일 박사님하고 풍수지리학 박사님, 우리나라의 2호 박사님이 그동안에 이제 숨에 도는 법, 또 풍수로 보좌되는 법, 생활풍수 뭐 이런 걸 좀 하셨거든요. 오늘은 이제 부모님 산소 쓰는 법,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첫 시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면은 또 요즘 뭐 여러 가지 건강 관련 그런 식품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미생물에 대해 저는 잘 있다가 강사님 나오셔서 설명할 겁니다만은 그 미생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고 바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법을 직접 그 실험을 통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두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되면은, 안 되면 영화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세 번째 시간이 날이 어두워져서 영화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까지 계시기도 좋으면은, 제가 북한의 영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 김태일 박사님, 오늘 부모님 산소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